안녕하세요. 저는 주경야독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산림 기사 산업 기사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산림 기사 산업 기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하층 직생은 정말 빠져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예전보다 점수의 배점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요몇 개만 더 맞춰도 2점 차이로 떨어지고 또는 2점 차이로 붙고를 하는 그 당락을 좌우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층직생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가을식 하층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봄식생, 여름식생 그리고 가을 하층직생이 전부 다좀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잎들이 나기 시작하고 푸릇푸릇하고 잎이 여리고 그러다 보니 봄식생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수목과 이 수목이 같은 것인가라고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잎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봄식생 또는 종류도 그래서 봄식생 같은 경우는 주로 초본류라든지 또는 침엽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름식생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우리가 뭐 책자나 또는 인터넷에서 본 그러한 그림의 잎과 그러한 줄기와 비슷하게 생긴 게 여름식생에서 여름식생 가장 왕성하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여름식생. 그리고 이제 가을의 하층식생. 가을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한 형상이 있는 가을의 하층식생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층식생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거는 제가 이제 10월에 찍은 가을의 하층식생에서 시험 그쯤에서 저희가 그 산림기사 산업기사의 마지막 시험 그쯤에서 영상을 촬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또 장소는 여기가 경기도 고양시 그쪽 일대의 어떤 야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야산을 아래서부터 산 위쪽으로 한 200m가량 올라가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하층시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야외에 나가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하층시생을 주로 이제 책자나 사진 이런 걸로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동영상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확인하면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져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짧지만 영상 보시고요. 다음에 또 봄이나 또 다른 가을 하층시생이라든지 또 봄식생, 여름식생도 추가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산림 강사 이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실에서만 보았던 하층식생을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한 100m, 200m 정도 되는 산길을 따라 오르면서요, 산길 주변에 있는 하층식생을 확인할 거고요. 한열몇 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먼저 저희 그래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하층식생이죠. 저희 보시면 바로 이게 산뽕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그죠? 이거는 지금 결각이 굉장히 많이 진 산뽕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각이 있죠. 지금 결각이라는 것은 잎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결각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산뽕나무라도 결각이 없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상으로 결각이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상을 저희는 이제 산뽕나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또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아카시나무, 그쵸? 아카시나무는 우상복엽이다라고 해서 깃우, 그쵸? 그래서 깃우, 깃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잎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쵸? 잎들이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고, 여기 가지, 줄기에 보시면 저희 가시가 나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가시가 나 있죠? 그쵸? 이러한 큰 가시가 줄기에 나 있는 것이 이 아카시나무는 특징이다라는 거. 아까시라고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가시다 보면 뭐 여기 이제 미국 자리공 같은 것도 있고요. 미국 자리공. 뭐 미국 자리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 이제 산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거는
저희 시험에도 잘 나오는 모자 여러분 바로 칡입니다. 칡, 그죠? 칡은 이렇게 끝에서 세 개의 잎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났죠. 두 개는 마주보고 있고 하나는 끝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고요. 특히 칡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 같은 데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털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고 제 손과 비교했을 때 요건 그래도 작은 잎에 해당이 되고요. 칡 같은 경우는 큰 잎은 또 요거는 굉장히 크죠. 요런 잎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칡이 되겠습니다. 자, 더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올라가면 여기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식생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북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옆축에 여기 보시면 날개 같은 것이 달렸죠. 그렇죠? 옆축에도 잎과 같은 날개가 달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북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부에다 릴 기억이죠. 붉다 할 때 북나무입니다. 그래서 옆쪽이 또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죠. 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다리고 가을에 가장 먼저 붉게 단풍에 빨갛게 드는 게 바로 이 북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북나무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겠죠. 옆쪽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또 저희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쌀이나무가 되겠습니다. 쌀이나무는 제 손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크기고요. 얘는 좀 또 쌀이인데 조금 잎이 그래도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쌀이가 되겠습니다. 삼출엽이다. 그래서 잎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끝에서 세 개가 모여서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을인데 얘는 지금 조금 그래도 새롭게 좀 난 잎들이 있어서 아직도 푸릇푸릇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오늘은 지금 10월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10월의 식생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이 옆쪽은 지금 벌써 노랗게 이렇게 단풍, 그쵸? 잎이 졌죠? 잎이 색깔이 벌써 바뀌었죠? 쌀이입니다, 여러분. 쌀이. 자, 여기 보시면 또 북나무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요게 북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특히 이제 하층 식생으로는 어디를 가나 북나무가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북나무. 지금 여기 다 북나무네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위쪽에 보시면 저희 여기 잘 나오는 지금 뭐냐면 찔레예요, 여러분. 봄에 찔레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는 그 찔레고요. 찔레도 보면 이렇게 가시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찔레도 또 보실 수 있고요. 찔레도 봄에만 피는데 지금 얘가 봄이로 착각을 하고 또 싱싱하게 폈네요. 그렇죠? 찔레입니다. 찔레도 문제에 잘 나오죠. 이 줄기에 굉장히 가시가 많으면서 이런 형상에 보시면 자, 잎에 그 톱니도, 그죠? 잎에 톱니도, 잔톱니도 굉장히 많으면서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칡 계속 보이죠? 그쵸? 특히 이렇게 숲이 시작하는 근연, 이면부 같은 경우는 이런, 덩굴 식물인 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러한 칡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칡이고요. 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심어놓은 조경수로 심어놓은 뭐냐면 바로 편백나무예요. 그래서 사실 편백이나 삼나무 같은 경우는 그 난데지방에서 뜨뜻한 곳에서 잘 자라죠. 근데 지금 여기 저희 동네에 이걸 심어놓았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편백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편백과 화백은 잎이 좀 넓적하고 평평한 것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히나 이제 편백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뒤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상 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뒤를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네요. 그죠? 이게 보이지 않네요. 잘 이렇게 여긴 잘 안 보이네요. 요건 제가 나중에, 요거는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하얀색 기공선이 Y자 모양으로 보이는 게 바로 편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백의 잎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구나 정도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백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쭉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아카시가 계속 보이고 있죠? 아카시라고 하는 아카시 나무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쭉 한번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저희 이제 참나무 종류가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게 저희 지금 동네 뒤 야산인데요. 참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참나무 중에서도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 갈참입니다. 갈참. 저희가 참나무는 육형세다에서 여섯 종류가 있죠. 그래서 잎이 좁은 게 상수리와 굴참나무가 있고 잎이 넓은 게 졸떡신갈해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종류 중에 자, 잎이 이거 지금은 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넓은 것 중에 자, 상수리냐 굴참이냐 또는 졸떡신갈이냐 먼저 가릅니다. 자, 그럼 졸떡신갈이에요. 자, 그 중에 자, 잎이 넓은 것 중에 얘는 지금 여러분 잎자루가 어떤가요? 잎자루가 길죠. 그렇죠. 잎자루가 이 줄기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잎자루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잎자루가 긴 것은 졸참하고 갈참이 됩니다. 졸참, 갈참은 잎자루가 길고 신갈하고 떡갈은 잎자루가 여기 부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잎자루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졸참 아니면 갈참인데 잎의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졸참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갈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참에 참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올라가시면 또 참나무 종류가 또 나오면 그때 또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다 아카시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보이고 있고 칡도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10월도 좀 지나고 해서 단풍들이 많이 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층식생이 쇠퇴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한번 10월 식생은 이러하구나라는 걸 한번 알기 위해서 나와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지금 붉게 보이는 게 바로 여러분 그 북나무예요. 여기요, 여기요. 제가 북나무는 단풍이 금방 진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볼 때 3회차 시험에서도 북나무가 저렇게 붉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가다 보면은 여기 또 많은 또 저희 시험에 나오는 식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제가 주로 이제 빨간 거 말고 여기 파란 거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산딸기예요. 산딸기도 이 잎 줄기가 좀 빨가면서 지금 가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잡기도 좀 따가운데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얘도 결각이 세 개로 갈라져 있죠. 크게 세 개로 갈라져 있으면서 굉장히 이 잎에도 그리고 줄기에도 다 모두 여기 뒤로 보시면 가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바로 산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산딸기예요. 여기도 산딸기 잘 안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산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참나무류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떡갈이 딱 보이네요. 그죠? 제가 참나무는 넓은 잎, 좁은 잎으로 먼저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넓은 잎, 좁은 잎 중에 잎자루가 기냐 짧으냐를 먼저 따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졸떡신갈 중에 제가 잎자루가 짧은 거는 떡갈과 신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잎자루가 완전히 붙었어요. 그러면 떡갈 아니면 신갈이겠구나. 그런데 얘는 잎 중에 신갈은 좀 더 잎이 이렇게 파형의 물결 모양이 아니에요. 좀 더 얘보다는 날카로워요. 근데 지금 얘는 보시면 굉장히 파형의 물결 모양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물결 모양이죠. 이런 형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이걸 뭐냐면 떡갈이다. 그래서 떡갈을 잎 뒤를 살펴보시면 잎 뒤에도 그런 하얀 잔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잘 표현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털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고 또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도토리의 총포가 보이고 있네요. 이게 도토리의 총포입니다. 총포라는 것은 도토리를 싸고 있는 그 모자와 같은 것, 그것을 이제 도토리의 총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밋밋하거나 반들반들한 게 아니라 털 같은 모자를 쓰고 있죠.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떡갈의 그 총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떡갈의 총포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떡갈의 총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떡갈은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 산에는 좀 그 밤나무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면서 밤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게 다 밤나무입니다, 여러분. 밤나무는 우리가 흔히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이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요, 여러분? 바로 떡갈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것이 떡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떡갈 바로 옆에 보시면 뭔가 떡갈하고는 좀
모양이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입자리가 붙었고 잎이 굉장히 크죠? 제 손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잎이 굉장히 큰 잎이에요. 특히 떡갈은 잎이 참나무 중에 가장 크죠. 얘는 입자루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딱 붙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 떡갈이나 신갈은 아니고 넓은 잎 중에 그럼 졸참이나 갈참인데 얘 잎의 크기를 보세요. 얘가 졸참이겠는가? 졸참은 굉장히 잎이 작고 쫄병 참나무도 해서 이름이 졸참이죠? 얘는 졸참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갈참. 자, 그러면 마침 여기 보시면 갈참에 지금 도토리가 떨어진 총포가 보입니다. 여기 총포 보이시죠? 요게 얘는 또 떡갈과 틀리게 굉장히 밋밋합니다. 요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틀리다라는 거. 저희가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러한 열매들도 같이, 붙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10월의 인상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여기 마침 도토리 이제 떨어진 거를 좀 보시면, 이제 요런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햇볕을 좀 가려서. 요게 이제 갈참의 도토리. 그쵸? 그 총포 모양이 부드럽고 맨질맨질한 편이죠. 자, 요런 게 이제 뭐냐 바로 이게 떡갈이. 떡갈은 이런 털과 같은 긴 이런 그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 또 하나 더 보시면 자 요런 거. 그치? 얘는 좀 큰 떡갈의 도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떡갈나무의 도토리다라는 거 보시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자 쭉 한번 올라갑니다. 아, 여기 또 저희 나오는 식생이 나왔네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가죽나무. 저희가 가죽나무라고도 불리는, 그쵸, 이렇게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입자루들이 길게, 옆축이 길게 이렇게 길게 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의 옆축을 중심으로 해서 날개상으로 우상복염이다 해서 이렇게 쭉 양옆으로 나 있죠. 그리고 굉장히 피치명입니다. 난상 피치명이다. 그래서 긴 꼬리, 긴 뾰족한 꼬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죽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죽나무랑 개옷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개옷은 이거보다 좀 잎이 좀 더 둥글고 통통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죽나무 같은 경우는 좀 뾰족하면서 피치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개원나무가 이게 엽축이 붉고요. 가죽나무는 붉지 않는데요. 지금 가을이 되면서 여기 지금 가죽나무도 좀 여기가 붉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붉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가죽은 이렇게 뾰족한 피치명의 어떤 잎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 밤나무입니다. 지금은 10월이 이미 지나서 밤도 다 떨어진 상태이고요. 밤나무 잎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런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와 굴참이 굉장히 잎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는 방법도 같이 나중에 보시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는 요러하다라는 거. 여기 또 지금 이제 싸리들이 지금 많이 노랗게 지금 변한 상태이죠. 또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요것도 저희가 잘 나오는 식생입니다. 바로 이제 쥐똥. 그쵸, 쥐똥나무인데요. 얘는 쥐똥치고 좀 잎이 크지요. 저희가 차폐식재로 많이 심는 나무이고 또 이렇게 자연에서도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얘는 좀 잎이 많이 크고 이러한 형상을 생겼다라는 거. 얘보다 잎이 좀 작은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식재 조경수로 심는 쥐똥하고 자연 식생, 하천 식생으로 또 쥐똥을 보면 또 굉장히 틀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변 하층 식생으로는 칡이라든지 이런 참나무류, 밤나무류, 그러니 아카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이면부의 숲 가장자리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10월이라 가지고 여기 또 많이, 저희가 또 얼마 전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가 많이 임상이 정리된 상태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나와서. 그래서 좀 깨끗하고요. 또 여기 가시면 여기 아까 보셨던 이게 이제 또 산딸기입니다, 여러분. 자, 햇빛 때문에 산딸기 지금 엽축이 굉장히 많이 붉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잎이 지금 가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여기 좀 더 보실까? 이거죠. 지금 산딸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산딸기 잎줄이 굉장히 지금 빨갛게 돼 있고요. 가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잎 뒤에도 그리고 잎 줄기에도 굉장히 많은 가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딸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칡도 보이고요. 여기 아카시가 또 보이고 있네요. 아카시 나무는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뭐죠, 저거, 그쵸? 바로 갈참나무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아까 밑에 쪽에서 보셨던 찔레나무가 굉장히 푸릇푸릇한 상태로 지금 났네요. 그쵸? 원래는 지금쯤이면, 다 지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봄인 줄 알고 또 다시 찔레가 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도 가시가 많다. 이러한 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기 안쪽에, 뭐가 보이네요. 하나?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안쪽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요게 보이시죠? 여기 볼까요? 바로 음나무입니다. 저희 학생시생으로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음나무도 잎이 굉장히 큰 음나무가 있고, 요런 작은, 지금 얘는 좀 작은 애죠. 지금 여기서 밑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나무를 우리 흔히 엄나무에서 엄나무 여기 순이 올라오면 먹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가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그 회 색깔의 굉장히 뾰족한 가시들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이러한 가시 형상을 하고 있고, 제 손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크기이고, 이건 그렇게 그 큰 크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갈래가 지금 여건이 7개 정도로 갈라졌죠. 이러한 형태의 형상으로 갈래가 갈라져 있는 게 바로 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음나무가 있어서 잠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또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다시 산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 이제 산 거의 밑에서 거의 위까지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보시면 떡갈나무고요. 이게 지금 떡갈입니다. 떡갈이고요. 요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식생을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게는 이제 갈참이네요. 요거 마침 도토리가 달렸네요. 그쵸? 요러한 도토리고 얘는 입자루가 여러분 어떻다? 길다? 있다? 그리고 요러한 도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쵸? 요게 바로 갈참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처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저희 동네 이면부의 숲 가장자리에 자라고 있는 식생을 10월의 식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식생 확인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공부하러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